자, 2023년 3월 고1 모의고사 37번 들어가 볼게. 37번. 자, 요거는 너희가 주제를 제일 위에다가 조금 보이게 적어놓고 뭐 형광펜을 칠하든지 줄을 쳐놓든지 이렇게 할게. 조금 길긴 한데, 그러니까 마그마 속에 존재하는 광물의 종류는 그 마그마가 식는 속도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도 결정이 된다라는 약간 뭐 그런 지구과학적인 이야기인가봐. 아우 재밌겠다, 그치? 마그마 궁금했지? 형성의 관심사였지? 그렇게 생각하고 해. 그래야 재밌다. 자, 그래서 일단 하는 이야기는 뭔가 뭐 논설문 이런 게 아니라 설명문이야, 설명문. 그래서 마그마 속에 존재하는 그런 광물의 종류, 그러니까 마그마 속에 있는 것이 광물로 변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물질이 될지 저런 물질이 될지, 그러니까 어떤 미네랄이 될지는 그 마그마가 식는 속도 에 달려있다, 뭐 이런 내용이래. 자, 흥미진진하겠군요. 자, 볼게. 처음에 이제 natural processes, 요게 주어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자연의 과정들이 form합니다, 형성합니다, minerals. 이게 바로 광물이잖아, 그치? 자연의 그런 과정들이 광물을 형성하는데요, in many ways, 많은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때는 전치사인을 쓰죠. 많은 방법으로 광물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의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마그마가 어떻게 미네랄을 만드는지 그 이야기를 할 거래.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마그마가 예시로 등장해서 끝까지 그냥 마그마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hot melted rock material, 이게 뭐지? 뜨거운 녹아있는 뭐 바위 물질, 우리는 이런 걸 용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런 콤마, 이게 앞에 있는 그 material 꾸며주는 pp꼴이야. 그러니까 불리는 이 말이지. 마그마라고 불리는, 앞에 거랑 마그마랑 같은 거네. 자, 마그마라고 불리는 이 뜨거운 melted도 pp꼴로서 얘는 뒤에 있는 rock material 꾸며주죠. 암석으로 된 그 물질, 그게 마그마인데 어쨌든 그 물질이 주어고요. 우리 콤마 콤마 있으면 그런 거는 살짝 덜어내고 이 문장은 그냥 material 주어고 cools가 동사, 뭐 수일치는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아. 앞에 있는 마그마도 단수니까. 어쨌든 이 물질이 식어요. 동사로 cool 식는다 라는 건데, 근데 언제 식는지가 뒤에 나오네. when 뭐 할 때, it reached, 그것이 도달할 때. 우리 reach는 그거를 좀 봐줘야지. reach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to 안 쓴다, 요거 알죠? 그래서 to를 쓰면 안 된다, 요런 거 하나 좀 챙기고. 자, 그럼 그것이 어디에 도달할 때? the earth's surface, 지구의 표면에 도달할 때. 저기 지구 속 깊숙한 데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지구 표면까지 올라오면, 지구 표면에 딱 도달을 하면 이게 식고요, cools 하고요. 그리고 or, 심지어 even if, 심지어 뭐 할 때조차, 뭐를 할 때조차도 이러는데, it's trapped, 그것이 갇혀 있을 때조차도. trap은 가두다, 뭐 덫을 놓는 건데, 이제 이거 pp꼴 bpp로 썼기 때문에 수동태죠. 그것이 갇혀 있을 때 그랬는데, below 뭐 밑에, 그 surface 밑에, 심지어 요럴 때조차도 그것은 식어요. 직접 지구 표면까지 올라와서 표면을 만났을 때도 마그마는 식고, 혹은 그 표면보다 아래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어쨌든 식긴 식는데, 뭐 대신 속도가 좀 다르겠지만. 자, as magma cools, 마그마가 식으면서, 뭐 요런 해지는 우리가 하면서 할 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마그마가 식으면서, its atoms, 애톰은 원자잖아, 그치? 그것의 원자들이, 즉 마그마의 원자들이 lose, 잃게 된대. 뭐를? heat energy, 열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식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그치? 식으니까 열에너지를 잃게 되고요. 그리고 move closer together, 그러면 열에너지를 잃게 되면서 얘네들은 더 가까이 이동을 한대. 더 가까이 이동을 하고 and begin, 그리고 뭘 시작한다는데? to combine into compounds, 얘네들이 화합물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화합물은 화합물, 이라고 밑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문장은 its atoms 하는 게 주어고, 동사가 병렬 구조로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어. 첫 번째는 lose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move를 하고요, and 그리고 begin을 합니다. 병렬 구조 이렇게 표시를 좀 할게요. begin 뒤에 목적으로 to 부정사 쓴 거는 너희 알다시피 동명사로 써도 됩니다. begin은 둘 다 목적으로 가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마그마가 식어서 광물이 된다라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식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원자들이 그러면은 열 에너지 잃게 되니까 서로 가까이 이동을 해서 이것들이 합쳐서 화합물이 된다. 그게 이제 뭐 새로운 어떤 미네랄이 되는 과정이겠지. 자, 그래서 during this process 이런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방금 윗 문장에서 언급했던 바로 이 과정이고요. 전치사 during을 썼으니까 뒤에 this process라는 명사, 어떤 특정 기간이나 일이나 이제 이런 거 during 뒤에 쓰지. 그러면 너희는 또 요 이거 while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나 챙겨 주면 좋겠다, 그지? while은 접속사라서 뒤에 문장이나 분사꼴 이런 게 와야겠지. 자, 이 과정 동안 atoms 원자들은 했는데 of 무엇의 원자요? The different compounds. 그런 다른 화합물들의 atoms는 역시 주어는 atoms라는 복수, 그래서 뒤에 arrange 동사도 복수, 항상 주어 동사 수 보자 그랬어. 그런 원자들은 arrange 합니다, 배열합니다. 근데 뭐를? 그들 자신을. 자, 요거는 themselves는 왜냐하면 주어인 atoms가 목적어인 atoms 같은 거잖아, 그치? 원자가 자기 자신을, 원자들을 배열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themselves라고 제기대명사 써야 되고, 그럼 시험 문제에는 이거를 그냥 them 이렇게 내놓을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주어랑 같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them 아니라 themselves라고 제기대명사를 써야지, 이런 것도 이렇게 챙기고. 자, 그러면 자기 자신들을 배열합니다 그랬는데 into 무슨 pattern, 어떤 패턴으로 배열을 한대? 두 개가 패턴을 꾸미고 있어. orderly 하고 repeating 한 그런 패턴이요. orderly 하는 거는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 질서 있는 이런데, 왜냐면 order 개 명사로 질서, 순서, 차례잖아. 그래서 질서 있는, 그리고 반복되는 그런 패턴으로. 그러니까 너희들도 광물 한번 떠올려봐. 이거 좀 확대해서 보면 결정체들이 보면 굉장히 왜 막 육각형, 팔각형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생긴 게 아니라 나름 패턴이, 일정한 패턴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가 봐. 자, 그렇게 orderly 하고 repeating한 패턴으로 자기 자신들을, 즉 원자들을 배열을 합니다. The type and amount of elements. 자, 그 유형과 양. 아, 그랬는데 무엇의 유형과 양이요? 요소들이요. element 요소죠. 뒤에 있는 얘들아, present 얘 뭐냐 하면 얘가 동사인가? 이러고 쓱 봤더니 아니야. 동사는 여기 뒤에 determine 이라고 동사가 있어. 그러면 얘는 명사, 현질, 뭐 선물 그런 거 일리는 없고 얘 형용사거든. present 형용사인데 왜 뒤에 있어요? 앞에 있는 요소들을 꾸며줘. 얘가 형용사로 어떤 뜻인지 기억나니? 존재하는, 있는, 뭐 참석한 이런 뜻의 present야. 존재하는 그러는데 이제 in 마그마, 마그마까지 잘라줘야 되겠네. 마그마 속에 존재하는 그런 요소라는 뜻이야. 자, 얘 형용사 존재하는이라는 그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도 뒤에 뭔가 이렇게 전치사구라든지 부사구 같은 거 달고 있을 때, 즉 형용사구일 때는 이렇게 뒤에서 꾸밀 수 있어요. 후치수식할 수 있고, 아니면 너희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 뭐 그렇게 봐줘도 되겠지. 요소들은 요소들 인데 참고로 어떤 요소요 해가지고 which are present 요게 생략됐다 봐도 되잖아. 자, 그럼 마그마 속에 존재하는 그 요소들의 type과 amount가 주어야. 그러니까 지금 주어는 두 개야, A and B. type and amount 이 두 개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해서 이봐 동사를 determine 이라고 복수형 썼어. 항상 주어랑 동사랑 수 맞춰줘야 돼. 자, 그러면 결정합니다 야 그 요소들이 마그마 속에 들어있는 존재하는 그 요소들의 type, 어떤 type이 존재하지, 또 그 양이 또 얼마나 되지, 이것이 뭘 결정해? which minerals will form. 여기서 which는 무슨 관계대명사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의문사 which야, 어느 라는 뜻에 어떤 minerals가 형성이 될 건지를 결정합니다. 자, 이거 의문사라는 것도 좀 주의하고. 그래서 이거 사실은 determine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노릇하는, 즉 다시 말해서 간접의문문이야. 명사 절로 쓰였으니까 간접의문문인데, 의주동인데 의문사인 which minerals가 의문사 면서 의문창의 주어라서 직접 의문문이랑 결국 어순은 똑같다. 직접 묻든 간접으로 묻든 어순은 이렇겠지 뭐. 자, 이것을 결정합니다. Also, 또한, 게다가, 우리 also는 연결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하는 in addition, additionally, furthermore, moreover 하는 그거랑 다 똑같아.
똑같은 기조의 이야기에서 첨언을 하겠다는 거야. 이야기가 뒤집히거나 이러지 않을 거야. 자, 게다가 the size of the crystals, 크리스탈 수정 또는 뭐 결정체 이거죠. 자, 게다가 그 결정체들의 사이즈는 그랬는데, 아, 무슨 결정체요? That form. 요까지 걸로 딱 쳐줘야지, 그지? 형성되는 결정체. 그러니까 form은 타동사로 뭐를 형성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동사로 그냥 형성되다 이런 뜻도 있다. 여기서도 근데 너희는 수 같은 거 좀 봐줘야겠다. 이 대시 가리키는 게 crystals잖아, 복수지. 그러니까 뒤에 동사도 forms가 아니라 form이라고 복수형 썼어. 자, 그러면 형성되는 그 결정체들의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수는 주어가 the size라는 거죠. 이 문장 전체 주어는 size, 단순해. 그러니까 이 문장의 전체 동사는 depends라고 역시 단수형 동사를 쓴 점, 이런 거. 여기다가 쓱 이것도 s를 빼버리고, 왜냐면 어? crystals가 주어인가 싶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 주어 the size, 그래서 진짜 동사 depends, 수일치 표시라도 좀 해놔. 자, 그러면 depend on 하는 거는 우리 알고 있죠. 어디에 달려 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부사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이제 어디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네. 어디에 달려 있다고? 전치사 on의 목적어 역할하는 역시 간접 의문문. 그래서 의주동 할 거야 또. 자, 그러면 how rapidly. 요게 합쳐서 의문사죠. 얼마나 빨리. 주어 마그마가 cools 식는지.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었어. 의주동. 그러면 그 마그마가 얼마나 빨리 식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뭐가요? 그 형성되는 결정체의 사이즈가. 크기가 얼마나 탈지는 결국은 그게 식는 속도에 달려 있다는 거잖아. 됐냐? 재밌지? 마그마. 자, when magma cools slowly. 그래서 얘기를 해줘. 마그마가 천천히 식을 때, the crystals, 그 결정체들은 그랬는데 무슨 결정체? 요거는 또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형성되는 그 결정체들은 역시 여기서도 주어는 결정체들이니까 우리는 또 are 써야 되겠죠. Generally large enough.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충분히 큽니다. 여기서 문법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요런 거 조금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 일단 너희 눈에 enough to 구문 보여? enough 뒤에 to 부정사 쓸 때 우리 왜 enough to 구문이라고 해서 to 부정사를 할 만큼 충분히, to 부정사를 할 만큼 충분한 이거잖아. 근데 특히 enough는 너희들 알다시피 위치가 중요하죠. 지금 enough는 충분하니야, 충분히야? 얘는 부사지, 충분히. 그래서 앞에 있는 large 꿈이잖아. 충분히 크다, 충분히 큰. 자, 그래서 부사로 쓰이는 enough는 반드시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요렇게 꾸며줘야 되고요. 요거 위치 중요하다. 그리고 enough 뒤에 to 부정사 왔을 때는 우리가 이 to 부정사를 뭐뭐 할 만큼이라고 해석을 하죠. see 할 만큼 충분히 큽니다. 그 결정체가 볼 만큼인데 with 무엇으로 본다는 거야? unaided eye. aid는 원래 이거 뭐 도와주는 거잖아. 원조, 돕다. 근데 aided면 그러면 도움받는인데 un부터 쓰니까 도움받지 않는 눈. 이게 뭐야? 뭐 현미경이든 뭐 이런 뭐 안경이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뭐 돋보기든 이런 거 없이 도움받지 않은 눈. 맨눈으로 이 말이야. 육안으로. 그래서 육안으로도 볼 만큼, 볼 수 있을 만큼 큽니다야. 자, 그래서 large enough to는 너희가 순서 중요하게 보자. enough large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enough large to see 하면 땡. large enough to see. 부사로 쓰이는 충분히라는 enough는 꼭 지가 꾸미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 가자.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충분히 맨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결정체가 크대. 천천히 식으면,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그럼 이제 또 뭐 나중에는 그 얘기 나오겠죠. 그럼 빨리 식으면 어떻겠다는 거야? 결정체가 작겠지 뭐, 잘 안 보일 만큼. 그런 이야기 이어질 텐데 아직 요 이야기 안 끝난 게 this is because 이유가 나오네.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this is because는 간혹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this is why라고 이 부분 나올 수 있거든. 완전 반대의 뜻 되기 때문에 why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표시 좀 할게.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하면 이때는 this에 해당하는 게 즉 앞문장일 텐데 얘가 결과고요. because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원인인 거잖아, 그치? 자, 이것은 뒤에 이런 원인 때문인데요. the atoms have enough time. 원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기 때문이래.
to move. 여기서도 또 뭐 보여? 얘들아, enough 출구문 또 나왔어. 근데 이번에는 enough가 충분히야 충분하냐? 이번에는 형용사로 충분한이라고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명사 앞에 있어. 얘가 충분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일 때는 지금 명사 앞에 있는 형용사들처럼 그래서 enough time 했고 어쨌든 enough to 구문이니까 enough time 하고 뒤에 to 부정사는 해석 똑같습니다. to 부정사를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야. 뭐 할 만큼? move together and form. 그러니까 move도 하고 그 다음에 form도 할 만큼이야. 요 and가 연결하는 건 to에 걸려있는 원형 두 개다. move and form. 그러니까 함께 움직여서 형성을 할 만큼인데 뭐로 형성이 돼? form into니까 그냥 형성되다 하면 돼요. into는 항상 결과물이 그 뒤에 나와. 얘네들이 무엇으로 결합을 해서 형성을 한다는 거야. larger crystals. 더 큰이라고 표현했네. 더 큰 결정체, 결정체 이것을 형성을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때문이죠. 천천히 식으니까 원자들이 급하게 확 이게 아니라 천천히 식으니까 얘네들이 충분히 같이 이동해서 움직여서 더 큰 결정체를 가질 수 있을 시간적 여유를 갖게 돼. 그러다 보니까 엄청 큰 결정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천천히 식으면 이제 빨리 식는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When magma cools rapidly. 바로 나오네, 그치? 자, 마그마가 빠르게 식을 때는 그 크리스탈은 했는데 무슨 크리스탈? 요런 크리스탈. 형성되는 그 크리스탈 결정체들은 will be small. 아마 작을 겁니다. 예상했겠지만. 그러니까 너희들 만약에 요런 데다 빈칸 뚫어놓으면 내용의 흐름상 이번에는 작아야지 이러고 숨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크다 작다 같은 요런 것들은. 자, in such cases,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빨리 식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지. 마그마가 빨리 식는. 그래서 작은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자, 그러한 경우에는 you can't easily see. 당신은 쉽게 볼 수 없어요. 당연히. 뭘? individual mineral crystal. 개별적인이라는 뜻이 있죠. 개개인의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런 광물 크리스탈. 이거를 이번에는 맨 눈으로 볼 수가 없겠지. 작으니까. 됐죠? 그래. 그냥 이야기의 주제는 마그마가 식는 속도에 따라서 형성되는 광물의 그 종류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였잖아. 요거 잠깐 적어봐. 제목 주제에다가 너희가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편하겠다.